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394페이지 건축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건축법 7개 나오죠? 좀 요약집을 잘 정리하면 최소한도 5문제 이상 맞출 수 있는데요. 근데 본 시험은 약간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니까 감안하시고, 자, 그러면 39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보면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1번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으로서 건축물 나옵니다. 이 건축물 뜻은 꼭 체크해 두실 거. 건축물 뭐냐? 토지에 정착해 있다.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다든가, 지붕과 벽이 있다든가, 지붕과 기둥, 벽. 이렇게 있으면 건축물 되는데, 뭐가 꼭 필수로 있어야 되는가? 지붕이다. 그래서 과자가 중요하다.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벽. 이렇게 기둥이 필수적이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지하에 고가의 공작물이 설치되는 사무소, 공영장,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거 받으시고, 이 건축법상 적용 대상이 물건인 건축물. 이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 건축물 건축 사용할 때다 건축물을 적용받느냐? No.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다섯 가지는 건축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나오죠? 밑에 손. 건축법 적용이 배제된 건축물. 이게 꼭 시험에 나오니까 다섯 개를 복사할 것 눈으로. 이 다섯 가지가 아닌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꼭 눈으로 새겨두셔야 되겠죠. 1번.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2번. 철도선로, 개도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철도선로 위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개도사업용 급수시설, 급유시설, 급탄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컨테를 이용한 간이 창고 중 공장 대지 안에 옮기기 쉬운 거.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그 하천구역 내에다가 수문 조작실을 설치한다. 그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고층하고 준 초고층하고 초고층을 꼭 봐두실 거. 고층하고 준 초고층하고 그 다음에 초고층. 고층은 30층 120, 초고층은 50층 200m. 수치 암기해야 되죠. 동시요건 아니고 둘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리고 준초고층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거꼭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지. 이 하나의 대지 면적이 특정되면 그 대지 면적 대비 건폐율 적용하여 건축물을 찾고 용적률 측에서 연면 잡아서 집을 짓는데, 이때 대지라고 하는 것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한 필지 한 필지를 하나의 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지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할수 있는 경우가 여섯 가지도 있다. 일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로 인정해 줄수 있는 경우도 다섯 가지가 있다. 있다를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396페이지. 별표. 건축 관계자 뜻좀 받으셔.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관여한 자가 건축 관계자인데, 건축 관계자는 4명이다. 그 집을 짓는 주인인 건축주. 그걸 설계해줬던 설계자. 그 공사를 맡은 공사 시공자. 감독하는 감자. 얘네들을 묶어서 건축강제를 하는데, 이 건축강제는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이 될 때는 변경허가 받는 게 아니고 변경 신고는 꼭 해야 한다. 신고란 말 중요해요. 관할 그 특특 시장수 구청장 있죠?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건축법상 오른쪽 한 가구간 세대간 소음 방지란 층간 바닥을 설치할 대상. 왼쪽에는 층간 그 경계벽을 설치할 건데요. 이것은 층간 바닥을 설치할 대상이죠. 왼쪽 것은 과거에 한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일단 한번 보시고, 옆에 이것은 아직 출제된 바 없습니다만은 좀 중요해요. 가구간 세대간 소음 방지를 위해 층간 바닥을 설치할 대상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세대 이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중이용 건축물 두번 나왔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일단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큰 건물이 된다 하니까 이것도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그러나 15층 이하래도 바로 바닥면적 크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바로 문종판 운이숙은 다중 이용 건축물로 봅니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 식물은 절대 다중 이용시설이 아니라는 거. 넘어가시고 넘어서 보면 주요 구조부는 꼭 시험에 나올 것이다라고 봐두셔야 돼요. 주요 구조부는 한 문제 갑니다. 주요 구조부가 뭐냐 그러면은 약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기, 바보, 지주. 이거 외우지 못하면 꽝이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그래, 두 문자, 머리자 이게 아니면 절대 주요 구조부 아니다. 사익기둥 아니다. 자금부 아니다. 최하층 바닥 아니다. 차양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특히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3번 건축법상 적용 대상행위로서 건축 대수 용도 이건 꼭 시험 나오죠. 야,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한다 할때 건축이 뭐야? 건축해 놓은 거 오래 되면 또 고치는데 대수 뭐냐? 용도 다른 걸로 바꿔치는 것을 용도 변경하죠. 그래, 여기에서 이건 꼭 함정에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이건 묶어서 함정에 나옵니다. 묶어서. 건축과 대수사. 함정에 나올 거예요. 이 건축은 일단 대수선, 용도변경은 건축이 안 들어간다. 이거 아시고. 건축은 세율권, 축조한다. 축조에서 세운 거죠? 그래, 다섯 가지가 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여기까지 축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이전, 이축하면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건축행위다.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신축이 뭐지? 신축은 이것 크게 네 가지가 신축이다.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대지, 나대지라고 하죠. 나대에 있다. 새로 건축물 축장도 신축. 기존심을 썼는데 이걸 전부 해체하고 기존 건축보다 더 크게 됐다. 크게 됐다. 그러면 신축. 근데 전부 해체하고 그 뒤에 됐다. 종종 규모의 범위 내에서 작게 됐다. 더 적게 됐다. 그러면 개축이죠. 그리고 종종 건축물이 썼는데 천재, 지변 같은 재해로 사라졌다. 이걸 멸실이라 하죠. 그 멸실된 그 대지에서 종전후 연면적 합계를 초과해서 더 크게 했다. 그러면 신축이죠. 종전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했다. 그러면 가혹해졌다. 더 적게 되면 재축이죠. 이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했다. 그러면 신축이다. 그다음에 증축은 늘리는 거죠. 늘릴 증이니까. 자,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고 기존 건축물 썼는데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늘렸다. 건축면적, 연면적을 늘렸다. 높이를 늘렸다.
층수를 늘렸다. 네 가지 암기. 층수 늘렸다, 높이 늘렸다, 연면적 건축물 늘리면 증축. 그리고 개축이라는 것은 좀 전에 전부를 해체하고 그 뒤에 있다가 종전 규모 보면서 다시 짜면 개축.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로 내레뼈 기둥, 보, 지붕틀 중 세 개 이상을 일부 철거하여 그 뒤에 있다 종전 규모 보면서 다시 짜도 개축. 그 다음 이전 잘 나오죠? 옴길이 구를 전이죠. 기존 건축물에 썼는데 이것을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냐고 그 말 중에 해체하지 않냐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이렇게 옮기는 것이다.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다 이거. 같은 대지에서 동일한 대지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이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대선.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90. 8페 보시면 대수는 일단 증계대 아니어야 돼. 증계대에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증축도 아니고 개축도 아니고 재축도 아닌 것으로서 여덟 가지 중 하나이면 대수이다. 넘어가서 보시면은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죠. 여러분은 그걸 꼼꼼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 두셔야 되죠. 자, 그래. 이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면 면적 값이 대선이고 내력벽을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30점부터 이상 이 수치 암기라고 그랬죠. 30점부터 이상 수선하고 변경해야 대선이다. 만약 20점부터만 수선 변경하면 대선 아니다. 대선이 세자니까 수선 변경 중에 숫자는 30, 뭐 3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30. 그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이런 것들이 다 주요 구조부였던 것이죠. 그래. 증설해체는 개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대수. 근데 수선명할 때는 세 개 이상 건드려야 한다. 그거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주계단을, 피난계단을,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명이 무조건 대수. 방하벽, 방하구역을 위한 바닥, 벽을 증설해체 수선명이 다 됐어. 다가구주택 5자입니다. 다세대주택 5자죠. 5자인 주택공 나야 돼. 그 다가구는 세대간, 가구간, 다세대는 세대간 주요 구조인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명이 다 됐어. 그 다음에 8번, 마감자재를 그 증설해체제 수선평가하면 대선인데 이때 수선평가할 때는 바로 30점 대상 해야 된다. 이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수선을 하면서 이어서 개축했다 그러면 대수는 흡수돼. 개축으로. 그래서 개축했다 그러는 겁니다. 대수선 하면서 증축까지 했다 그러면 대수는 흡수돼. 증축했다 그러는 거예요. 대수하면서 재축까지 했다 그러면 대수는 흡수돼서 재축했다 그래요. 그거 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바로 3번. 용도 변경 꼭 함재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용도 변경의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00페이지 표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 표를 암기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표가 중요하죠. 그래, 이 용도가 총 30개로 법 개정에 있어서 이루어졌죠. 건축물 용도라는 것은 건축물을 유사한 구조별로, 이용 목적별로, 형태별로 묶어서 분리한 것을 용도라 하는데, 그런 용도를 30개로 분리해놓고, 그 용도 중 위험성의 정도가 유사한 것들을 추려서 다시 묶어보니까 무리를 쳐서, 무리군자에서 쳐보니까 9개가 나왔던 것이죠. 그것을 9개 시설군이라 하죠. 오케이, 시설군. 자, 그리고 같은 시설군이라도 위에 쓰면 상위 시설군이라 하고 밑에 쓰면 하위 시설군이라 하죠. 9개 시설군. 30개 용도가 있죠. 그래,
9개 시설군은 순서대로 자산, 전문, 연교, 건축구 회사에 와야 돼요. 순서대로. 그리고 같은 시설군에 해당 것도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자, 산운창, 공이, 참여장, 전방발, 그 표 외우지 않으면 용도병의 문제 나올 때 증명이 빨라요. 그 다음에 문문 종이관. 그 다음에 영판은수, 영판은수, 제2종, 근생종, 다중생활사. 교교, 의, 노, 수야. 근근, 1종, 2종, 2종 중 다중생활사 올라가서 제. 주주, 업무, 교국, 교정설, 국방, 군사시설. 이번에 개정됐죠. 그 다음에 그동. 이렇게 해서, 이 용도, 30개의 용도하고 9개 시설군을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것만 딱 암기해서 이렇게 쓸지 않으면 문제는 금방 해결된다고 그랬죠. 그 위에 있으면 상위 시설군이요. 밑에 있으면 하위 시설군인데, 이렇게 위험한 산에 올라가려고 한다. 위험한 산에 올라갈 때는 허가 받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랬죠. 위험한 산에서 내려올 때는 나 내려갑니다라고 신고해야 되죠. 신고. 같은 능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때 신고할 필요 없어요. 허가도 받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할 때는 허가 신고 필요 없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상 기재사항을 변경해서라고 대장에다가 기재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죠.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공으로서는 허가권자가 누구냐, 신고 수리권자 누구냐, 이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을 기재하고 있는 소관청이 그 건축물 소지지가 날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자치구청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은 특별자치시장,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 이네들이 소관청이죠. 이네들한테 용도병의 허가, 신고, 건축물 대장, 신청을 다 하게 돼 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꽝이다. 그리고, 자. 여기 이 하나의 건축물 내에다가 1층은 제1종 근생, 2층은 2종 근생, 3층은 주택, 이렇게 해서 복합용도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고 대상이든 허가 대상이든 용도 변경을 하게 되는 바닥면적계가 몇 조곱미터 이상이면 용도 변경 다 맞추고 나서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여 준용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되냐? 100조곱미터 이상. 100조곱미터 이상으로서 대성공사까지 수반되어서 용도 변경이 끝났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대성공사가 수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용도 변경 마쳤던 바닥 면적이 500점부터 이상일 때는 사용승 받지만 미만일 때는 사용승이 안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허가 대상일 때만, 허가 대상은 위험성이 낮은 것을 위험성이 큰 쪽으로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 용도 변경하는 것이죠. 그래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는 허가 대상은 용도 변경하려는 바닥면적계가 500조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용도 변경 설계를 건축사에게 맡게 된다. 그래서 건축사에 한 설계가 있어야
바로 된다. 이런 것들이 399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읽어두실 필요가 있다. 오른쪽에 400페이지 별표 암기법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정도는 봐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401페이지 특수구조의 건축은 뭐냐? 세 가지만 한다. 특수구조의 건축이라는 것은 401페이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대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예배구 중심선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도출됐다? 3미터 이상. 그것도 바로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기둥과 기둥과의 사이 거리가 20미터 이상. 만약 기둥이 없다면 바로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 사이 거리가 20미터 이상이면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이 정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건축물 용도 분류. 자, 30개가 나와요. 30개가 나오죠. 이 문제가 가끔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짝치가 중요해요. 짝치기. 용도 변경 할 때 적용하는 30개 용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도. 그래. 단독주택이 나오고 공동주택이 나오는데 이걸 짝짓해서 좀 암기를 해야 돼요. 단독주택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4개 있다더라.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4가지 있다더라. 다 아시죠? 401페이지 단독주택은 그냥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꼭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공문으로서 아파트 뜻, 연립주택 뜻, 다세대 주택 뜻 체크해서 꼭 읽어두셔야 돼요. 아파트가 뭐야? 그러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다. 주택으로 쓰이는 것을 세가지고 5개 이상이 돼야 돼요.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그 바닥면적학회가 660평트를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다. 이거 꼭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다가구하고 다중주택 뜻도 꼭 새겨두실 거. 거기 다가구라고 하는 것은 1, 2, 3을 충족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호 바닥면적학회는 660평트 이하인데 몇 세대 이상 몇 세대 이하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구제주택이냐? 19세대. 자, 다가구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닥면적학계는 660평트 이하이고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되죠. 각 호는. 그래, 각각의 실, 실은 방이란 말이에요. 각 실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구별해서는 안 되지만 욕실은 넣어주고 주방은 내줘서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중주택은 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60평트 이하다. 이것은 꼭 눈을 좀 봐두세요. 다음에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2페이지. 1종 근생은 뭐가 있지? 넘어가서 보면 제2종 근생은 뭐가 있지? 이 정도는 좀 봐두셔야 돼요. 어렵겠지만. 1종 근생과 2종 근생을 꼭 구분하시되 밑줄 친 것이라도 좀 눈으로 콕콕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 그리고 쭉 넘어가서 보면은 405페이지 좀 주의할 걸 써놨죠.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분류 핵심 체크에서 1번 다중주택과 다가구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임이 주의.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다. 주의해라. 2번 아까 했고 3번 한의원과 치과는 일종근생이고 한방병원과 치과병원 의료실에 해당한다고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공공도서는 일종근생이고 독서실은 이종근생이고 도서는 교육용구실이다. 5번 바닥면적학계가 150점부터 이상의 큰 단란주면 유락설 미만이면
제2종 근세, 꼭 구분. 6번 중요하죠. 노래 연습장하고 안마원, 안마수 이런 것들 줘야 돼요. 노래 연습장하고 안마시술소는 유락설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설이다. 안마원은 1종 근린생활설이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7번. 동식물원. 동물원과 식물원은 문암에 집회설이지 동물, 식물, 한설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장의사는 2종 근생이고 장례시장은 장례시설이다. 유스텔이 잘 나오죠. 유스텔은 숙박설이 아닌 수련시설이다. 그 다음에 저 밑에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 숙박시설이지 관광휴게설이 아니다. 오피스텔은 숙박설이 아니라 일반 업무실이다. 다중생활실이라는 것은 그걸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계가 500종부터 미만이면 제2종 근세. 과거는 그냥 고시원 고시원 그랬는데 용어를 이렇게 바꿨어요. 다중생활실이라. 다중생활실은 그것을 바닥면적계가 500종부터 미만이면 2종 근세이고 이상이면 숙박실이다. 그 다음에 지하층. 이 지하층은 시험에 나오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만 좀 봐두세요. 6번까지. 지하층의 기준 뜻이죠.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 이상인 것이다. 꼭 봐두셔야 돼요. 2분의 1이란 말 중요하고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그 다음에 이 지하층의 면적, 지하층이 차지하는 그 면적은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포함되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인데요. 그런데 용적률 산정 시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하죠. 그때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서 할 때는 지주 피피는 제외된다 그랬죠. 지하층 면적 제외,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 제외, 피난안전구역 면적 제외, 대평화 면적 제외 그랬죠. 그거 2번에 그런 내용이니까 좀 봐주시고. 3번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할 때에는 지하층은 층수 산정 시 산입하지 않는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하층 설치는 건축물의 용도와 층수와 높이에 관계없이 설치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무전 어떤 건축물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하층 설치는 건축주의 자율의사에 따른다.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5번. 지하층을 설치할 때 그 기준은 1번의 요건만 충족하면 다 지하층이 돼요.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그 기준을 완화해 준 거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 지하층을 설치는 자유지만 만약 설치를 하게 될 때 구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기준에 제각하게 해야 한다. 이 정도 읽어두실 것.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407페이지 축조신고 대상. 축조란 말이 중요해요. 축조신고 신고. 이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 우리 인간들의 힘이 가해져서 만들어진 것을 공작물이라 하죠. 그런 공작물 중 지붕이 있다 하면 건축물 올라가고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 끝나는 거죠. 이 공작물도 축조한다, 만들죠. 쌓아서 축 만든다. 그래 만들어낼 때 신고를 해라 라는 규제 대상이 있죠. 건축법상 허가 받아라 이런 건 없어요. 그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허가 받아라라는 허가 규정이 없다. 신고해라라는 신고 규정이 있고 신고할 필요도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신고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서 규정할 필요 없죠.
자, 이렇게 규제하는 이유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규제를 하죠. 그래, 우리가 시험금으로서 금융 신고할 때 어떠냐? 그 공장을 숙지하려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기초자찬체면 시장수 구청장. 기초자찬체가 없는 제주도 세종은 그 광역자치단체장인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사한테 신고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때 이제 신고 대상이 뭐지? 이건 꼭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암기할 때 이용담의가 사광 장기첩을 해서 오 태양이시여 탄성을 지르죠. 이 오옹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용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화투판에 깨들어가지고 이게 도박하다가 광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광 장기첩을 잡았습니다. 기분 좋았겠죠. 사광 장기첩을 해서 기분 좋으니까 오 태양이시 이렇게 한번 탄성을 지릅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도박꾼이 육골철이 있어요. 육골철. 육골철에게 그걸 팔았습니다. 팔고 자기는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닥 30지. 그래, 이걸 외워야 돼요. 옹벽과 담장을 축조할 때 2m를 넘게 축조한다 그때는 신고해라. 2m까지는 신고 없이 그냥 해도 되죠. 강고탑, 강고판, 장식탑, 기념탑, 첨탑은 4m를 넘을 때 축조 신고해야 된다. 태양에너지를 위한 발전설비는 5m를 넘게 축조할 때는 신고해라. 굴뚝, 철탑은 6m를 넘게 축조할 때 신고해라. 고가수죠. 물탱크죠. 그래, 큰 물탱크 세우죠. 숫자, 물숫자, 물탱크 조자니까. 그래, 그거 8m를 넘게 축조할 때 신고해라. 바닥 면적 30점트를 넘는 지하대표 숫자도 숙조해, 신고해라. 그 다음에 8 이하주 예무. 8m 이하인 주차장으로서 에이백이 없는 거 축조할 때 신고해라. 이걸 달다 대여라고 그랬죠? 자, 그래. 통과하고 그것 좀 봐두시고요. 밑에 있는 것 중 체크 3번만 하나 봐두세요. 두 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 딱 붙여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머지 통과. 40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408페이지 보시면 건축화가 나 있죠. 자, 우리가 이 건축물을 건축한다. 건축할 때는 우리 민간인들은 허가를 받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허가는 좀 건축물이 좀 큰 것들이겠죠. 3층 이상인가, 3층. 주로 3층. 우리 법에서는 야, 규모가 작아서 그냥 신고서 넣고 신고 수리하면 너 건축해도 된다. 이렇게 좀 완화를 해 줬어요. 이때 신고 대상은 규모가 적은 것들이에요. 그래, 규모가 큰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도 있어요. 그래, 건축은 우리 민간인들은 신고 대상을 신고하면 되고 허가를 허가받아야 되죠. 이때 신고는 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아까 이 축조신고 대상권은 축조신고차가 있었죠. 그거하고 똑같아. 시장에서 구청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한테 가서 신고서 내면 돼요. 그리고 우리 민간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한다. 그걸 공용건축물이라 아주 지내드릴 거.
그것은 건축 협의를 하죠. 허가권자하고 협의해라. 이렇게. 그래서 건축할 때는 우리 민간인은 허가돼서 허가받아야 되고, 신고돼서 신고해야 됩니다. 공용건축물은 건축 협의를 한다. 이렇게. 대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민들은 허가 대상은 허가 받아야 되고, 신고단 신고해야 돼, 대수. 아까 공부했던 용도 변경도 마찬가지. 용도 변경도 우리 국민들은 허가 대상 허가 받고, 신고단 신고해야 돼. 이렇게 건축, 대수,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은 허가제도 있고, 신고제도 있어. 근데 국가 지자체는 건축협의, 대수협의, 용도 변경 협의를 해서 진행하지, 우리하고 똑같이 허가 받는 거 아닙니다.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이 공작물을 축제할 때는 허가제 있다 없다? 없어요. 신고제만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할 때 그것이 허가 대상이다 그러면 유자격자인 건축사에게 설계도서 의뢰받아가지고 의뢰해서 돈 주고 받아와서 설계도서 첨부해가지고 바로 설계도서 첨부해서 건축 허가권자에게 건축을 신청하게 되죠. 근데 허가권자가 노해버렸습니다. 허가요건 불비해가지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 나라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법에서는 건축 허가 대상권은 미리 그 대지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그거 허용됩니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라고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죠. 허가를 신청할 시 미리 알아본다. 이걸 사전 결정 신청이라 하죠. 사전에 결정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이죠. 자, 이 사전 결정 신청은 시험에 나온다. 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2번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박스 동그라미 2번 여기까지가 사전결정 신청권이죠. 그래야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도 빠뜨릴 것 없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시험이 나온다. 먼저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허가대상만 그렇다. 허가대상은 보통 3층 이상이다 이렇게 하셔요. 누구한테 신청할 수 있냐? 허가권자다. 허가권자 중요하다. 허가권자는 바로 412페이지 있어요. 412페이지죠. 그래,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우수, 자치구청장. 그래서 8도 내에서는 도지사는 아니다. 도지사한테 사전결정을 신청할 일은 없다. 그리고 인위적이다.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건축물을 해당도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허용되는지 여부. 이 건축법이라든가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제한, 건축완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규모,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 이런 것들을 사전결정 좀 해서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죠. 이때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의 심의 대상을 건축해보고 싶다.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대상권을 건축해보고 싶다. 그때는 그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따가 중요하고. 3번 사전결정 신청서가 들어가게 되면 허가권자가 검토해 본 결과 대지면적이 중요해요. 3번은 대지면적이 엄청 크다. 5천정부터 이상일 때 그런데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그러면 누구하고 미리 꼭 협의를 해서 사전결정을 해나가느냐. 환경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다. 지방환경관세 장과 미리 꼭 협의를 해라. 자, 그 다음에 이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받아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결정한 후에 오늘 결정해놨다면 7일 내에 다시 신청인한테 알려줘라. 가로 2번에 1번. 여러분이 사전결정 신청서 낼 때 그 땅이 농지다, 산지다 그러면 산지적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농지적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또 개발행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하천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내요. 내면은 허가권자가 그걸 접수하고 사전 결정할 때 그쪽 장하고 협의를 하죠. 협의 요청을 받은 그런 기관장은 15일 내에 답을 줘요. 그래서 바로
사전결정을 해가지고 딱 줬다. 사전결정을 해가지고 딱 줬다. 그러면 409페이지. 409페이지 보면은 박스 안에 기억 넣은 티것을 다 받은 걸로 본다. 중요하죠. 다 받은 건다. 네 가지. 약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국산농. 그래, 사전결정 신청해서 시장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 통지 받았다. 이렇게 받으면 네 가지를 받은 걸로 본다.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 산지갑상 산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산지 관리법에 하면 산지가 크게 보전 산지가 있고요. 준 보전 산지가 있는데, 그리고 전 국토가 도시역이 있고요. 도시역 여허지역 있죠. 도시 안지역. 여기 도시 안지역이라는 것은 뭐 관리적이라든가 농림적이라든가 자연 보존적. 이 산지협상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건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보전산지일 때까지를 허용하느냐. 도시에 있는 것들. 도시에 있는 준보전산지라든가 그리고 보전산지 있잖아요. 이 보전산지라는 땅이 도시에 있어. 도시죠. 여기 있는 땅 가지고 이렇게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 통일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산정 허가 등을 받은 관조합니다. 그런데 비도시역에 농림적의 보전산지가 있다. 자랑의 보전산지가 있다. 여기에서 바로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 통일받았다 그래도 산지갑상 보전산지 산지정 허가 받은 거 간주하지 않습니다. 간주하지 않습니다. 도시역에 있는 보전산지에 한해서만 산지관리법상 산지정 허가 등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준다. 이게 중요하니까 두 번 나왔습니다. 거기 자세히 설명해놨죠? 니은 잘 받으시고 나머지 읽어보실까. 농지법상 농지정 허가 등을 하천법상 하천점의 허가 등을 받은 건다. 네 가지를 먹고 들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결정 통지를 허가권자 보냈다. 그러면 늦어도 2년 이내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년이 된 날 바로 이 사전결정 효력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동그라미 2번 있죠? 그리고 건축의 심의까지 아까 동시 신청을 받았다면 역시 2년에 건축가를 신청하면 건축의 심의도 자동적으로 상실된다는 거. 그리고 이 허가권자 이렇게 그 사전결정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협의를 하기 위해서 건축 복합 민원 일가 협의를 11일 이내 개최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건축가를 신청한다. 건축가를 신청하려면 자기 대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되죠. 그래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나 건축물을 건축한 이 대지 소유권, 이렇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건축허가를 신청 원칙이지만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자, 박스 1번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그런데 1번의 단서를 보면 1번 단서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택 제한다. 이게 이제 중요해. 그래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택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이 대지소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사용권만 확보해가지고는 건축가 받아가지 못한다. 이게 중요해. 그 내용을 오른쪽 페이지 하단부 별표에다 써놨죠. 박스 속 밑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의 건축주가 건축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 대지소권을 확보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외가 없다. 왜? 분양받을 사람들을 보아야 해서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떨 때에도 자, 아까
이 분양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분양 목적이 아닌 공동태 아니다. 공동태 아니다. 일반적인 뭐 건축물을 건축한다, 창고진다, 뭐 그럴 때는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사용권은만. 사용권은이라는 것은 뭐 임차권을 확보했다든가 아니면 지상권을 확보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권은이죠. 아니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금 넣고 아직 잔금 안 줬기 때문에 소유권 넘겨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용 승낙서를 받는다. 이것들 다 사용권을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그런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건축허를 받아갈 수 있다. 이거 1번이 그거고요. 근데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체를 건축허를 할 때는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만이 건축허를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2번. 건축주가 바로 여기요.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집합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구분소유자가 10명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10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화돼서 그리고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해체하고 다 밀어버리고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이걸 신축이라고 하죠. 해체하고 종종 규모를 보면서 다시 나온다. 이거 개축이라 하죠. 이게 천재면 발생해서 몇시를 해가지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이게요. 더 크면 신축이면 종종은 연밀하게 보면서 다시 진다. 이게 재축이라 하죠. 그리고 이걸 개축하거나 재축하거나 그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어요.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뭐 증축한다. 개축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대선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소유자들이 다 의견 합치를 보면 좋겠죠. 그래야 합치를 보면 좋은데 일부가 반대하고 일부가 찬성했다. 그러 하더라도 80% 이상이 찬성했는데 구분소유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는데 그 자의 지분이니까 80% 이상 됐어요. 그러면 20% 정도의 대지소유자가 반대하더라도 바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허가시라면 허가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100% 대지소유권이 확보되지 못했죠. 그러더라도 얼마만 확보해도 이때는 건축허를 신청하느냐. 건축이라는 것은 신축, 개축 이런 건 다 건축행위죠. 건축 뜻이 그러니까 건축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런 것들을 건축이라고 그러죠. 그런 건축허를 신청할 수 있냐. 바로 80%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됩니다. 동했던 그 자들의 대지분을 합해 보니까 80 이상이 됐다. 그러면 바로 건축허를 신청해서 이걸 진행할 수 있어요. 다 밀어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 10명 중 2명이 반대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반대판은 어떻게 처리하냐. 야, 팔고 나가. 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내용이 410페이지 박스 밑에 두 번째 별표 있죠. 매도 청구.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와 구조안전 문제 등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 및 해당 대지 공유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인 경우로 그 대지소권을 확보하지 않고 100% 대지소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허를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반대자 있죠. 공유자에게 그 대지분을 시가 또는 시가로 파고 나가세요 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는 법원에 따는 건데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그 반대파하고 3개월 이상 협의를 꼭 해야 된다는 것. 이 정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 대지소유권 확보하지 않고 건축을 받아갈 수 있는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 다 4번, 5번, 6번 이런 것들을 좀 읽어두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2번 신고 대상인 건축물로 건축과 대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